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시간을 지켜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른 아침 일어나 이 고난의 하루하루를 걸어간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금요일 주님께서 못 박히신 날 더욱더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흘리신 보혈과 쏟으신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오며 읽은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귀한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 그러나 영원의 시간을 느끼는 하나님의 신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걸어왔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모임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결코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의 그루터기들을 남기셔서 이 새벽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그런 중에 여러분들도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간증할 만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첫날 우리의 가시 같은 말과 우리의 그 삐뚤어진 언어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로 아버지 앞에 서 있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 하나님께는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밀을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넷째 날인 어제는 그리 섬기라고 하셨건만 섬기고자 했던 내 마음보다 섬김 받고자 했던 내 욕심이 컸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주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사망을 주님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만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파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시종일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고난 속에서 친히 그 발로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걸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이 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인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공간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우리는 오늘 이 다섯 번째 날 금요일 아침에 제가 감히 우리가 모두 예외일 수 없는 죽음을,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제단 앞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바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똑같은 우리처럼 똑같은 몸과 마음과 정서와 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하여 받아드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죽음, 신앙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없음, 믿지 않음, 불신앙, 그리고 따르지 않음, 불순종, 일단 그것을 주님께서는 극복하셨죠. 더 나아가서요,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 두려우셨고 그래서 그리 괴롭고 슬퍼하셨지만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사실은 성금요일에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42절까지 18장 19장을 모두 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시는 것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까지 모두 읽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18장 1절부터 10절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것, 들어가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셨거나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발로 사망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배신한 유다의 앞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잡히는 이가 잡는 이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묻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18장 1절부터 10절에서 놀랍게도 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그다,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주님은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인 내가 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으셔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더니 내가 그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성경이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잡는 자 앞에서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께서 생명으로서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장면과 그 사망에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나는 잡아가되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죽음 앞에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돌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몸으로 인간으로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오늘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한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 이것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지만 스페인 땅으로 갔던 요나가 결국은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집어삼킨 이 큰 물고기는 자기 뱃속에 요나를 두었지만 결국은 육지에 뱉어내버립니다. 사망은 생명을 삼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 내가 결코 죽음에 삼킬 수 없는 것은 죽음이 나를 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예언했던 것처럼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하리라 이리 예언을 해두었는데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사망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어떻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간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첫날 좋은 일을 나누었고 두 번째 날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 날 우리는 함께 어제 택한 자들 그리고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으로 사망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망은 주님을 삼키고 있을 수 없어서 뱉어버렸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는 반대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지만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의 십자가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죽음이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만 통곡하는 유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만찬에서 몸과 피라고 하셨을까요? 왜 몸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표현으로도 가능했을 텐데요. 그리 몸을 먹어 우리가 살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요.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금요일 아침에 주께서는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에게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은 예수를 삼키고 있지 못한 채 뱉을 수밖에 없었으며 요나의 표적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복음을 주님도 믿음으로 그리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고 생명을 얻으라고요. 오늘도 살고 또 앞으로도 살며 그리고 그 생명을 부활하신 생명을 얻어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은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죽음으로 상대하지 말아라.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잔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잔은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잔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사망이 두려운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한 삶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성금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죽음을 주의 제단에 놓겠습니다. 주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잔을 받고 그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이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백성들로, 자녀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로 날마다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 이 믿음 굳건히 지키며 한 번 더 한 번 더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보며 요나의 표적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